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엔1290 별풍선 10개 선물. 22122 별풍선 1개 선물.
자, 굿나잇 에브리바디. 굿나잇. Good night. 자, 빠르게 벽을 타도록 하겠다. 차방금 2개월 연속 구독 축하. 뉴발란스 별풍 땡큐. 르망 별풍 땡큐. 인1290 별풍 땡큐. 케윙 별풍 땡큐. 비웬트 별풍 땡큐. 조이에스투 별풍 땡큐. 오늘 조이 에스트는 일관에 들어왔지. 아까 본것 같아. 뭐 이관하고 차이가 뭐 없다고는 솔직히 할수 없어. 뭐 내가 아니라고 해봐야 여러분들도 믿지 않잖아. 아니 당연히 차이가 나지. 내가 주는 정보는 똑같지만, 내가 주는 정보는 동일하지만, 거기서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대화 나누는 게, 그톡 숫자도 차이가 날 거고, 차이가 안 날 수는 없지. 그러니까 안 난다고 하면 거짓부렁이지, 그게. 근데 내가 제공하는 정보는 동일하다. 근데, 이관은 내가 이제 잡담 같은 거를 하면은, 한 3번 얘기하면 한 2개 정도는 가는데, 다 안 갈 때도 있다. 왜냐면 얘기가 연결이 안 되니까 나 혼자 나 혼자 이렇게 혼자서 뭐 만담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방송을 일찍 시작한 거는 잘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도 월수금 이렇게 홍보를 해줬기 때문에 또 혹시나 해서 한번 해봤는데 지금 뭐 이게 뭐야? 12개월 결제하면 달달이 몇 개월 구독이 나오나요? 몰라 나도. 일관이 또 선배들이 많잖아. 선배들이 많죠. 아우, 근데 목 마사지 좀 하면서 하자. 아, 목이 또. 그 오늘은 이제 그 여러분들 1대1로 또 상담이 오늘따라 또 많더라고. 자,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저를 처음 아신 분들은 한 8월? 8월부터 아셨을 텐데, 나한테 1대1 대화를 보냈다가 씹힌 사람이 있었냐? 내가 뭐 밤을 새든 뭐 하든 다 대답도 다 해줬는데, 야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냐, 씨. 아휴. 내 입으로 얘기하기 조금 그렇지만, 심지어 너희들 여자친구한테 톡해도 씹힐 때도 있잖아. 내가 여자친구랑 뭐 애인이나 부인보다 빨리 톡을 줄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근데 8월 달부터 지금까지면 자 8, 9, 10, 11, 12. 1, 2, 자그마치 7개월이야, 7개월. 7개월 동안. 아, 이게 오타가 자꾸 나냐. 그렇게 꾸준하게, 피드백을 제공했으면. 뭐, 그냥 그까지 얘기할게. 더 얘기하면 뭐 깔때기니까. 아, 잠시만. 그러니까 지금 쓰는 키보드가 그 한성 키보드인데 다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 그러면 키보드 위에 글자판이 조금 조그맣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게 내가 손을 이렇게 좀 평소보다 약간 좌우로 모으지 않으면 약간 오타가 좀 나긴 하는 것 같아. 그거 하나 빼고는 다 좋은데. 잠시만. 아,
자, 비트코인 이제 4시간 봉 봐야 되는데, 4시간 봉 보기 전에, 갑자기 사실은, 아, 꿀젠각 1등. 근데 오늘은 홍보 안 해주나 보다. 그 홍보하면은 뭐 홍보 된다고 뭐 뜨는데, 근데 사실 내가 그걸 좀 못 챙겨 먹었어. 왜냐면 8시 전부터 키라 그랬는데, 계속 9시에 방송을 해가지고. 자, 꿀젠각 1위 일단 알려드리고,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꿀젠각 있잖아. 100번 채우겠다, 100번. 100번 채울 것 같고. 그리고 계속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제 목소리가 좀 상태가 좋진 않아요. 이게 그 성대가 이렇게 좀 달라붙는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 쏘리. 자, 4시간 봉 보면, 자, 지금 절묘하죠? 제가 그 검정선으로 이렇게 거준 거를 지금 이제 거의 그대로 이제 만나가지고, 만난 다음부터는 뭐야, 거의 지금 그대로 가고 있잖아. 확대해서 보면 더 그럴걸? 이거 봐봐. 지금 여기서는 조금 어긋났어요. 내가 이상한 거랑. 그 김프가 끼면서. 사실은 요 라인보다는 요 한 중간 정도까지는 왔으면은 걸추 비슷했는데, 어쨌든 뭐 틀린 건 틀린 거니까, 이거는 뭐 약간 오차가 있었다, 이건 인정을 하고.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만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지금 거의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요 다음에 이제 올라갈 건지 내려갈지는 봐야 되는데, 솔직히 내가 생각한 거는 한번 내려갔다 가는 게 더 좋다고 보는데, 지금 어거지로 버티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든다, 어거지로. 그러니까 뭐냐면, 매수하고 그 매도가 지금 약간 이제 치열한 거지. 단톡방 제 입장 언제쯤 될까요? 그 닉네임하고 잘 보내봐. 내가 봤는데 못 찾았나 그랬을 거야. 아, 스티커. 아, 오케이. 쏘리. 자, 스티커 좀 내리겠습니다. 잠깐, 아까 얘기 안 한 사람이 있었지? 자, 일단 어쨌든 코베프로님 별풍 땡큐, 지코북이 별풍 땡큐. 거기다 쪽지를 다시 한번 보내봐요. 쪽지는 방송 끝나고 확인하거든. 내가 확인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거 다 하면서도 여러분들 거 다 1대1 다 대답하고 이런 게 쉬운 게 아니라고. 하루에 톡이 200개씩 오면 건들 수 있겠냐 여러분들은? 하루에 톡이 200개 오면 견딜 수 있겠냐? 아휴, 그런 것도 모르고 말이야, 그냥. 어떤 사람들은 자기 톡 빨리 안 본다고, 빨리 안 봐준다고 또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의 중심이 당신들이 아니야. 그 오면 또 내가 어떻게 봐, 순서대로 본다고 될 수 있으면. 먼저 보낸 사람 걸 먼저 봐주는 게 예의지. 안 그렇겠습니까? 자, 일단 이렇게 비트코인은 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항상 체크하는 거 뭐야? 습관적으로 제가 하는 것처럼 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따라 하다 보면 배우는 거잖아. 자, 이걸 일단 톡방에다가. 아, 근데 목 마사지기 버튼을 왜 안 누른 거냐. 아. 그리고 어저께 새벽에 이제 배틀그라운드 한판 하려다가 왜 안 했냐면, 솔직히 나는 좀 하고 싶었는데, 그 같이 했던 그 세 분이 있어. 근데 그 양반들이 다 직장생활하고 하는 분들인데, 괜히 나 때문에 또 한판 시작하면은 몇 시간 또 게임하고 출근 못할까봐 일부러 내가 내 어저께 하고 싶었는데 안 한 거야. 나도 조금 이제 아주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한판 할까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그래서 안 한 거라고. 왜 또 본인은 또 자려고 하고 있었는데 사령관이 또 한판 할까? 이러면 또, 또 맞춰주고 해야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나는 그게 싫어가지고, 어저께 꼰대짓 하기 싫어가지고 안 한 거라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요걸 먼저 했나 요걸 먼저 했나 요게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마지막인 것 같으니까 요걸로 합시다. 그리고 또 방송을 조금 일찍 해야 그나마 좀 목소리를 좀 텐션 있게 할 수 있다고. 자, 지금 프리미엄은 한 1.5% 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잠시만, 이관에도 보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해줘야 돼. 나는 지금 일할 포인트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 어디까지 견딜 수 있을까 싶을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그리고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휴일도 없어요, 지금. 거의 이제 방송 12월 6일에 시작한 이후에는 거의 쉴 틈 매일 일했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장으로 치면 이렇게 이해해주면 돼요. 그냥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없이 매일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게 뭐 진짜 보통 체력이 아니면 하기 힘든 일인 거는 맞아. 그리고 오늘 또 이제 기분 좋은 일이 있었죠. 블록체인 허브에 그 지난번 2월달에 이제 그 포로망 1등을 해가지고 그 배너 이제 공지권을 얻었는데 3일 동안 나는 못 찾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담당자분한테 근데 어디에 게시가 됐나요 했더니 이제 답이 온 거를 제가 보내드린 거고. 자, 그리고 또 그 3월 바로 포로망도 지금 또 1등을 바로 달리고 있다. 거의 뭐 잘하면 1년 내내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으로 갈 것 같죠. 그러니까 무슨 뭐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 스포츠 경기로 치면 지금 만약에 내가 뭐 골프 선수다 그러면 신인이 지금 작년 12월 6일에 데뷔를 한 거야. 데뷔해가지고 이런 거죠. 12월 에 데뷔해서 데뷔하자마자 지금 지금 뭐야 지금 2월에 첫 우승을 맛보고 아니 맛보소가 아니고 맛보고 지금 이제 올해 시즌에 이제 기대되는 이제 신인 프로 골퍼가 이제 데뷔한 거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나 혜성처럼 나타난 거지. 근데 문제는 나이가 많아. 너무 많아. 문제는 나이가 너무 많다는 건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나이는 이제 감독할 나이지만 사후적 연속 3개월 구독 축하. 쩐쩐 2개월 연속 구독 축하.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성장하는 모습을 앞으로 보면서 있잖아. 아,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저렇게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면서 열심히 하면서 성장하면 되겠구나. 그거에 대한 공부가 될 거라고. 내가 그걸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진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하면 아, 저렇게 이제 발전이 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잔잔하게 있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렇게 폭발하듯이 팍 터지는구나. 그런 세상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좀 배우라고. 그게 내가 회사 생활하면서 배운 것들이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나는 그 회사에 항상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말이야 맨날 그 회사 욕만 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뭘 해도 욕만 하는 사람일 거야 아마. 왜냐면 아무리 나쁜 회사도 나한테 좋게 해준 게 있을 건데 좋은 것도 생각을 해야지. 근데 여러분들이 반대로 생각해보면 알아보냐면 월급을 받는 사람 입장에 따라랑 주는 사람 입장에 따라랑 뭐가 제일 다른지 알아? 자, 그것도 제가 설명을 좀 설명을 좀 드린다고 하면 아, 근데 삼성 모니터는 왜 커브드 모니터는 양쪽이 이렇게 다 이렇게 금이 가는 거야? 나 왜 금이 가는지 모르겠어. 여러분들 그 삼성 커브드 모니터 사지 마. 양쪽 귀퉁이에 그렇게 두 개가 금이 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좀 하자가 있는 거야. 하자가 있는 거야. 플라스틱이 좀 약하거나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근데 도대체 어디에 광고가 나갔다는 거야? 난 못 봤는데. 배너 광고가 뭐 나갔다는데 어디에 나갔다는 거지? 어! 여기 있다! 어, 여기 있네. 찾았다. 여기 있다. 어, 여기 이제 배너가 있네요. 어, 잘하면 후임들이 많이 들어오겠어. 자, 여기 이제 배너가 여기 있었네요. 배너가 있었습니다. 저 배너를 3개를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사이즈별로. 그래서 그 제가 어떤 분인지 아직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 너무 잘 만들어줬어. 이게 유튜브 만든 거를 또 이제 크기를 또 변형해 주셔가지고 잘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뉴스 중에 내가 이거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여행 그 사이트 중에 트라발라닷컴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웬만한 코인들이 결제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어떤 코인이 결제가 추가됐다, 이게 초반에는 조금 큰 이슈가 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미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 테러, 투루, USD 등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해가지고 40개 이상의 암호화폐를 이미 결제 수단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게 추가가 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엄청난 호재라기보다는 아, 그 코인이 그래도 스캠은 좀 아닐 확률이 높겠구나. 저게 추가된다고 해서 스캠이 100%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확률이 좀 낮아지겠지, 스캠일 확률이. 그래서 트라발라닷컴도 한번 들어가 볼까? 얘기 나온 김에 아이씨 귀찮아. 주둥이로 시키면 되잖아. 트라발라닷컴. 뭘 트러바라닷컴이 나오냐, 이씨. 트라발라닷컴이라니까 트러바라닷컴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 그건 또 왜 검색을 하고 있냐. 아, 나 진짜. 트라발라닷컴. 그렇지. 아, 무슨 뭐 강아지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 내가 구슬러야 돼? 네가 알아서 좀 해야지. 자, 트라발라 이제 창업자 얼굴 관상 좀 보고 가요. 자, 트라발라닷컴 홈페이지 여기 이렇게 링크 안 나오나? 트라발라 여기 있다. 트라발라닷컴. 자, 트라발라닷컴 홈페이지 오면 제가 여기를 이용은 안 해봤지만 그냥 제가 눈으로 딱 보기에도 이 업체는 되게 잘 만들어진 업체예요. 왜? 선수가 딱 보면 알지. 사령관이 뭐 삐꾸야? 딱 보면 안다고. 아, 여기는 제대로구나. 여러 가지를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여기는 제대로 하는 데구나. 구성이 지금 딱 봐도 너무 균형감 있게 잘 돼 있잖아. 이게 어디 뭐 중소기업 같은 데서 만들면 이렇게 못 만들어요. 아주 조잡하게 만들지. 근데 이거 뭐야, 아주 밸런스 있게 잘 만들었어. 여기 나중에 한번 갈 때 이용해 봐야겠다. 근데 한국어는 왜 추가 안 하냐, 이 씨뱅이들아. 자, 여기 보면 결제할 때 뭐가 나올 것 같은데 좀 디뷰 해볼까. 자, 여기 써있죠. Multi payment option. We have various payment methods to make a booking with us. Choose from credit and debit card and reading cryptocurrencies. Fake news. Fake news. 자, 여기 나오죠. Payment option. Fake news. You're a liar. Fake news. Fake news. 자, 이게 지금 텐션이 좀 있다는 거는 컨디션이 좀 좋다는 거야. 내가 가끔 그 베이비들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 그건 내가 개 베이비 때문이고. 자, 여기 지금 통용되는 화폐들을 제가 리스트업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뭐야, 내가 여기 다음에 예약할 때 있잖아,
트라발라닷컴에서 예약할 때 내가 실제로 리플 같은 걸로 결제를 조금 해볼게요. 아, 스티커 빼달라고? 알았어. 오케이, 바리. 아이, 가래. 스티커를 올리면 자동으로 한 1분쯤 있다 내려가면 안 되냐? 그 아프리카 TV에 건의 좀 해볼까? 아, 진짜. 피곤하네. 자, 어디까지 내가 캡처했어?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가 있어? 자, 위에서부터 쭉 읽어볼게요. 제가 아는 것만 다 볼게. 아바는 뭐냐면, 트라발라.com에서 만든 코인이에요. 이것도 시가총액이 꽤 돼. 오케이. 그리고 크레딧 카드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바이낸스 페이, BNB 토큰 얘기하는 거고, 크립토닷컴 체인을 얘기하는 거고, 자, 아는 거, 비트코인, 이더리움, 에이다, USDT, USDT, BNB, 아, BNB는 따로 있네? 자, XRP, 리플, 라이트코인, 링크. 잠깐만, 링크가 체인 링크. 비트코인 캐시, 스텔라. 이거 뭐야, 넴, 스와이프, 모네로, 트론, 이오스, 비체인, 테조스, 그 다음에 다이, 이게 저 메이커 다이, 대쉬, 질리카, 베이직 어텐션 토큰, 웨이브스. 이거는 대구 코인이니까 뭐야, 아, 디지바이트, 이건 나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거 오션 프로토콜, 얘는 잘 모르겠어, 얘도 잘 모르겠어. 얘는 스와이프 카드, 스와이프에서 카드 나온 거겠죠? KMD 커머더, 아크, 이건 모르겠어. STPT, 자 눌러볼까? 클릭하면 뭐가 나올 것 같진 않은데, 먹질 않네. 자, 뭐라고 써있어요? Cryptocurrency Friendly Travel Booking. 어? 니네 결제할 때 암호화폐도 받아. 그러니까 많이 많이 예약해줘. 이거죠. 자, 오늘 그 트라발라닷컴이라는 여행 사이트에서 되게 그 암호화폐적인 업체예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AVA, 아바라는 그 코인을 발행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잖아. 응? 자, 이런 데서 이렇게 결제되는 거 처음 봤다, 손? 들어보십니다, 손. 아, 근데 목소리 좀 작게 해야 되겠다. 이거 또 민원 들어온다, 또 이렇게 나가는. 바로 또, 호돌이 아저씨 두 명 나타난다, 바로 또 잠깐만. 자, 여기가 뭐죠? 여기 pay option. option. 자, 새로 되는 건 아니고 원래 되는 건데. 자, 다지코인 별풍 땡큐. 부천 배꼽 뿜었다고? 켄터키 할머니 영어 같아요. 네, 예전에 그 얘기 했잖아. 나. 그 미국 할매들이 되게 은근히 친절한데 귀엽다니까.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전에 한번 이제 성대모사 비슷하게 했었는데 할머니가 나 그때 기억나는 할머니 버스에서 내가 길 물어봤을 때 오케이 땡큐 막 이렇게 하는 할머니가 있었거든. 너무 귀여우셔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같이 진짜 여행을 다니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귀요미 할머니가 있었거든. 너무 말씀하신 게 너무 귀엽고 이렇게 친절하고 그래서 지금도 머릿속에 이제 그 할머니가 기억이 나요. 미국 할매에 대한 내 그 인상을 바꿔준 할매인데 뭐 이제 길 물어봤을 때 이렇게 답해주시는 거 있잖아. 뭐 오케이 just a moment go straight and turn right 막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할머니가. 얼마나 귀여우시냐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결제 서비스가 되는데 잘 보시면 크립토닷컴 체이면서도 카드가 나와요. 신용카드가. 그리고 스와이프에서도 카드가 나온다고. 그걸 다 받는 거야, 어쨌든. 뭐, 이런 거는 뭐, 나쁘진 않죠.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 이게 전부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암호화폐의 종착역이 되면 안 된단 말이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걸 일단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잠시만, 나도. 이 기억 메모를 좀 해야 되니까 조금 just a moment.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이제 그 우리나라 여행하는 데는 뭐가 있어? 호텔 엔조이 뭐 이런 게 있죠. 제가 예전에 호텔 엔조이를 좀 많이 썼던 것 같은데 호텔 엔조이. 왜 호텔 엔조이냐 이름이 호텔에 가면 엔조이를 해야 되니까.
아, 구글 이 새끼들 이거 글자 두 개씩 쳐지는 것좀안 치게 좀, 좀 해라, 시뱅이들아. 아주 그냥 짜증나 죽겠네. 구글이 우리나라를 아주 졸로 본단 소리지, 이 시뱅이들이. 어? 야, 구글 코리아 댕기는 새끼 없어? 내가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야 돼, 직접? 아이씨. 구글에 일하는 새끼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우, 목이 시원하네, 이제. 아우, 씨. 자, 호텔 엔조이 봅시다. 얘네는 뭐 결제할 때 있겠어, 이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만 봐줘도 다행이다. 친구 추가만 있지, 뭐, 이게 뭐, 없죠, 지금. 그쵸? 자, 아, 트립 어드바이저는 제휴가 돼 있는데, 조금. 자, 이런데도 이제 코인 같은 걸로 좀 받아주면 좋잖아. 먼저 좀 선도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잖아, 그지?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 법제화가 안 되고 해가지고, 코인으로 받았을 때, 저 사람들이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아직 이슈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뉴스가. 자. 요거를 조금, 글자를 조금 오른쪽으로 옮겨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잘 보이셔야 되니까 글씨를 좀 키워줄게요. 이게 아이폰 같은 거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애, 그러니까 내가 뭐라 했어. 될수 있으면, 제거 방송을 볼 때는 모니터 같은 걸 사가지고 큼지막하게 보는 게 좋다고. 차트도 보고 해야 되니까. 그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는 한계가 있어. 그리고 실제 또 아이폰, 아이패드로 봐도 작아. 모니터 같은 걸로 좀 크게 해갖고 봐야 돼. 그게 훨씬 여러분들한테 좋을 거니까, 그 노트북 갖고 있는 사람들은 노트북으로 보든지 하고, 아니면 이렇게 그 집에 남는 본체 같은 거 있으면은 이런 방송 정도는 들을 수 있으니까, 어? 아주 마이너 업그레이드 정도만 해가지고 방송만 볼수 있게 해서 보라고. 다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소리다. 근데 누가 내 욕하냐? 이렇게 귀가 가렵냐? 갑자기. 잠깐만 귀좀 파고. 나는 면봉으로만 귀를 파기 때문에. 자, 본격 귀 파는 방송 중에. 아, 근데 가려운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 다 팠어. 좀 팠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오늘 나온 기사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시그널이 잡혀, 조금. 사령관 생각하고. 자, 아이콘 루프하고 아이콘은 뭐,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얘기하는데, 관련이 있어, 왜 없어. 자, 블록체인 기업 아이콘 루프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국내 가상자산 발행사인 H닥에 이어 국내 유명 가상자산 프로젝트 중에서는 두 번째다. 8일 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아이콘 루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아이콘 루프에 직원 10명을 파견하고, 아, 이거 을지로에 있어. 내가 대충 알아. 이거 기업은행 건너편인가 어디 있을 거야. 자, 10명을 파견하고 조사를 벌였다. 지방국세청의 조사 기간은 3개월 정도로, 이르면 6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에 앞서 과세당국이 국내 대형 가상자산 발행사들에 대한 탈세와 회계감사에 돌입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세청은 지난 1월에도 가상자산 H닥을 발행한 HN그룹과 관련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정황을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아이, 힘드네. 내가 왜 읽냐 하면은 차량 같은 데서 들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리고 야간 업무하면서 이어폰으로 들으시는 분도 있으니까. 자, 그리고 그 스마트 TV나 이런 걸로 좀볼수 있는 방법을 좀 전파를 해줘, 방에다. 자, 국세청이 주목하는 부분은 국내 가상자산 발행사들이 해외 재단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옮겨올 때 발생하는 탈세 문제다, 이 말이에요. 즉, 뭐야? 이 밑에 이제 핵심이 나와요. 대부분의 국내 가상자산 발행사들은 스위스, 싱가포르, 몰타, 뭐 홍콩, 어? 뭐 어떤 데는 한 건물에 우리나라 그 뭐야, 이렇게 주소가 몰려 있어. 법인 낸 게. 등의 국내와는 별도의 재단을 설립한 후에 ICO, 가상자산 공개를 진행해 가상자산을 판매한다. 이후 국내 법인의 여러 통로를 통해 자금을 옮겨온다.
국세청이 짱구냐 다 알고 있다고. 아이콘 루프 역시 이와 같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자금을 모은 것은 스위스의 아이콘 재단이나 전적인 전적인 블록체인 기술 개발은 전적으로 할 때 전적으로지. 근데 표현을 이건 좀 잘못해놨네. 어쨌든 국내에 위치한 개발사 아이콘 루프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해외에서 ICO를 진행한 많은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은 대표 또는 주요 멤버들의 국내 거래소 개인 계정으로 가상자산을 옮겨와 이를 국내 법인의 은행 계좌로 넣어서 사용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을 것이라 전했다. 이미 다 증거 다 잡았단 얘기야. 아이폰 루크는 지금 어쩌고 해서 이렇게 이제 입 아프니까 쪼쪼쪼쪼쪼 스위스 주크. 스위스 축후라고 안 하고 스위스 주크로 알고 있는데 나는. 좀 이상한데. 어쨌든. 당시 국내에서는 IOC가 전만, 지금도 금지되어 있어. 그러니까 해외에서 하는 거지. 자, 조달한 자금을 잘 보세요. 이더리움은 약 그때 472억 원가량을 했대, 모집을. 당시 이더리움 가격은 30만 원으로. 모집 금액은, 자, 보유하고 만약에 있다면 현재 가치는 3천억 원이야. 그럼 뭐야? ICX, 아이콘의 시가총액은 1조 4천억 원이라고. 지금 뭐야? 0원이 1조 4천억 원이 된 거라고. 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여기가 중요해. 얘는 사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잖아. 근데 지금 0원이라는 게 가치가 벌써 1조 4천억 원이 됐다고. 그게 무슨 뜻이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아이콘을, 그 코인을 인수하려고 하면 최소한 1조 4천억 원은 줘야지 이 아이콘을 인수할 수 있다고. 근데 1조 4천억 주고서 아이콘 인수하고 싶어? 자, 인수하고 싶다 1번. 아니, 이것은 아니지 2번. 자, 인수하고 싶다 1번. 이것은 아니지 2번. 자, 1억, 야, 1조 4천억 원이죠. 1조 4천억 원이면 있잖아, 그 기업으로 쳐도 그렇게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업들이 그 매출로만 얘기할 때도 있잖아, 1조 클럽이라고 얘기하는데 1조를 한 번만 터치하는 것도 엄청 힘든 일일 수 있어. 규모가 작은 회사 입장도. 왜? 아니, 천억을 매출을 하는 것도 힘든데 1조 원을 찍는다는 거는 대기업으로 가는 약간의 문턱에 좀 이렇게 터치했다 이런 거거든. 물론 그 다음에 다시 뭐 7천억 8천억 밀렸다가 다시 또 갈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힘든 게 이제 5조야. 1조 다음에 5조, 그 다음에 10조,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50조 100조 이렇게 성장하는데 쉽지가 않다고. 그러나 이를 국내 기술사인 아이폰 루프로 조달하는 방식은 아직 투명하게 공개된 적이 없자. 당연히 없지. 자, 아이콘 루프 측은 중소기업이라 공시 의무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자, 아이콘 루프는 공식적으로 재단과는 별개로 운영되며 지분 관계로도 전혀 얽혀있지 않고 기술만을 제공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오리발을 쭉쭉 내미네. 자,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해외에서 만약에 자금을 끌어왔는데 이거를 신고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어떤 게 문제가 돼요? 외환관리법. 일단 자, 외환,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탈세,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지. 또 계좌를 사용한 방식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원화로 이제 환금할 경우 국내, 자 보세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해 하지만, 자, 국내 거래소는 법인 명의의 가상자산 계좌를 제공하지 않아. 이게 중요한 거지. 법인 이게 또 가상자산이래 이 새끼들. 암호화폐라고 해, 띠리한 새끼야. 크립토 커런시야, 조다 같은 기자야. 자, 암호화폐 계좌를 제공하지 않는다. 언제적 가상화폐야, 이 씨부러울 새끼야. 가상화폐면은 버추얼, 커런시가 돼야지, 이 씨뱅이야. 버추얼 커. 이게 가상자산이지, 등신 같은 새끼야. 크립토 커런시라고, 이 씨뱅아. 기분 나쁘네, 아주.
크립토 커런시라고. 어? 버추얼 커런시가 아니라고, 이 쪼다 같은 기자 새끼야. 이 때문에, 자, 아이콘 측 편의상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당연히 했겠지. 자, 이게 잘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김종협 아이콘 루프 대표는 얼마 전까지 아이콘 재단의 이사를 맡다가 사임했다. 사임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지. 왜 사임했을까? 어디 날로 튈라 그러나? 아이콘 루프의 초대 대표인 이경준 대표는 일단 남아 있고, 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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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쩌고. 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세무조사를 맞아본 적이 있으면 손 들어봐. 자, 자기가 뭐 다니는 회사가 세무조사를 맞아봤대거나 그런 경험이 있으면 손 들어봐. 그리고 국세청 직원 있으면 발 들고. 나 국세청 직원이다, 발 들고. 뭐 괜찮아. 국세청 직원도 내 방송 듣고 뭐 돈 벌려고 들어올 수도 있지. 있어도 뭐 발은 안 들겠지. 자,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일단 세무조사라는 게 있잖아. 그리고 오늘 방송은 9시쯤 끌 거예요. 오늘 뭐 보니까 뭐 저기도 안 해주네. 홍보도 안 해주는 것 같은데. 홍보해주면 10시까지 하고, 홍보 안 해주면 9시에 끄지 뭐. 자, 세무조사가 일단은 나오잖아요. 이게 나오면, 그냥 나오겠어? 자, 잘 생각해봐. 세무조사 나오기 전에 사전조사를 하고 나올까요? 그러니까 뭐야, 예습을 하고 나올까요? 아니면 사전조사 없이 예습도, 자, 하고 나온다. 자, 예습 안 하고 나온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자, 예습하고 나온다 1번, 예습 안 하고 나온다 불시에 그냥 쳐들어온다 2번. 자,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른데, 어떤 긴급, 이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둘 다 정답일 수 있어, 둘 다. 근데 1번인 경우가 한 80% 이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물론 이 수치는 약간 다를 수 있어. 내가 뇌피셜로 생각하는 거니까. 왜냐면 내가 국세청 직원은 아니잖아. 내가 국세청 국장은 아니잖아. 자, 한 20% 정도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어떤 이제 사회적인 이슈 같은 게 이제 발생되면, 예를 들면 뭐야, 호식이 치킨 같은 거 있잖아. 아, 자꾸 뉴스에 나오고 하면 이제 짜증나니까 어떻게 정부에서, 야, 저 새끼들 저거 문제 있는 거 같으니까 그냥 세무조사 한번 때려.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이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야, 세무조사 한번 때려. 그니까 뭐야, 얘가 시끄럽게 만들었잖아, 짜증나게. 그러니까 야, 깐데 또 까, 이렇게 되는 거야. 깐데 또 까. 깐데 또 까. 도끼로 임할까, 뭐 이런 거지. 자, 대부분은 어떤 정황이나 증거나 그 다음에 뭐 제보나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전 조사를 하고 나와요. 왜? 아, 명색이 국세청인데 쪽팔리게. 국세청에서의 매출은 뭡니까? 국세청 입장에서 매출은 뭐예요? 세금이에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세금이 아니고 이제 마이너스가 되지만, 매출이 아니라 손실이 되지만, 국세청 입장에서는 매출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손실이지. 세상 일이 뭐 이렇지 뭐. 그런데 자, 매출을 일으키러 나오는 사람이 등신 쪼다같이 그냥 나오겠어? 뭐 이러면 되게 웃기잖아. 나왔는데 한 3개월 조사를 했는데 국장님한테 보고하는 거야. 국장님, 큰일 났습니다. 뭐야 이 씨방새야,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아, 저 다름이 아니고 요번에 요번에 조사를 어데로닷컴에 나왔는데요. 어데로 코인에 나왔는데 3개월 동안 조사를 해봤는데 너무 깨끗하고 탈탈 털어봤는데 뭐 혐의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 그럼 이제 뉴스에도 나오고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겠지. 자,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어데로 코인에 3개월 동안 이제 나와서
세무조사를 탈루 혐의들을 조사한 결과 무혐의 아무 혐의 없음으로 돼가지고 세금 추징이 빵원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병신 개쪼다지. 자 여기서 나오면 한두 명이 나오냐? 한 팀이 나간다고 거의. 자 이 팀이 나가면 있잖아. 거기 이제 진두 지휘하는 팀장이 하나 나가든지 할 거 아니야. 이 팀장은 자기 명운을 걸고 있잖아. 어떻게든 여기를 많이 긁어가지고 이 회사가 쓰러지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이제 세금의 딜이 들어와요. 자 여기서 이제 딜을 해. 어떻게 하냐면 자 니네 있잖아 이거 제대로 하면 100억 때려 맞을 건데 조금 깎아줄게. 근데 조건이 있어. If 니네가 뭐뭐뭐 하면 어느 정도 DC 해줄게.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들어. 자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다 손. 와 세금도 깎아주네. 세금도 깎아줘요. 관련 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 말한 게 틀리면 얘기를 해줘. 세금도 깎아준다니까? 왜? 이 기업 입장에서도 100억을 두드러 맞으면 지금 너무 좀 크고 이럴 수 있잖아.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적당히 이제 딜을 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거 있잖아 조금 근데 얼마까지 낮춰준다라고 말은 안 하지. 왜? 잘 생각해봐. 갑이 을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있잖아. 깎아줄게라고 얘기하지. 얼마까지 깎아줄게는 안 하지. 네가 하는 거 봐서야. 자 네가 하는 거 봐서 이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게임 이론이 적용되기 시작한다고. 뭐야? 그럼 이제 이 입장에서 어떻게 돼? 을이 있잖아. 자 이런 거야. 자 그럼 갑이 여기서 자 할 질문은 뭐가 될까요? 갑이 야 딴 데 불어. 네가 아는데 딴 데 다 불면 깎아줄게. 여기서 이제 게임 이론이 나오죠. 죄수의 딜레마가 나오는 거지. 자, 제 게임 이론에 대한 설명을 다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난다 손. 아 여기서 이렇게 게임 이론이 나오는구나. 을은 어떻게 되지 무조건? 얘는 무조건 불어야 돼. 왜? 안 불면은 50억 정도로 맞을 수도 있는 거를 100억을 다 내야 되는데 이게 차이가 50억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면 불겠어 안 불겠어? 자 이제 붑니다 이제. 자 저희는 어대로 코인이고 이제 저대로 코인도 저대로 코인도 있잖아요. 홍콩에서 전에 ICO 해가지고요 얘네도 한국으로 다 들여왔어요. 그리고 누구누군지는 제가 말은 못하지만 거기 홈페이지 가면 이름 써있지롱 뭐 이렇게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이제 어대로 저대로 했으니까 이제 재미없으니까 다른 거 볼까. 자 깍꿍이 코인 있어. 깍꿍이 코인. 자 깍꿍이 코인도 얘는 저기 몰타에서 얘네가 이제 설립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국내에 이렇게 언제쯤 들어왔을 거예요. 그 이상은 나도 몰라요.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실제 이거보다 열 군데 더 알지만 그래도 양심상 다 볼 순 없으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돼? 갑에서 요번에 추징금이 100억인데 한 80억까지 해드릴게요. 아우 그렇게밖에 안 깎아주세요? 좀 더 깎아주세요. 또 불어 이 씨방새야. 그러니까 빨리 불을 할 때 이 씨방새 시조새야 불어. 네가 지금 두 군데 불고서 말이야 20억 깎아줬으면 됐지. 더 불어. 더불어 민주당도 아니지만 하여튼 불어.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몇 군데 더 또 한 두 군데 더 불어. 이렇게 두 군데 또 더 불어 추가로 어디 그래 알았어 알았어. 그럼 60억 자 쇽 보자. 60억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제안을 하겠지. 어떻게 돼 의리. 아 그러면 제가 아는 거 다 불 테니까 얼마면 되겠니. 이제 몇 개만 불면 되겠니. 그래 네가 여기서 조금 더 불면 내가 조금 더 깎아줄 수는 있어. 내 재량으로 조금은 더 돼. 줄줄줄 다 분다 이제 이 새끼가. 이제 다 불어. 이제 더불어 민주당이 아니라 다 불어 민주당이야. 다 불어. 오케이 땡큐. 자 40억 해줄게. 40억 많이 깎아줬지. 그럼 어떻게 이제 국세청은 마이너스 60억 깎아주고 이제 10군데 리스트를 이제 추리죠. 이제 어떻게 이제 다음 것도 10군데 돌러 가는 거야 또. 그럼 이제 갈면 갈수록 또 불어.
계속 까도 까도 일거리가 나오겠지. 아, 이거 근데 이런 거 방송에 내보내도 괜찮나, 이거? 방송이나 듣지 카톡방에서 뭐하고 있지? 지랄들이 없죠. 자. 자, 지금 얘기한 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자, 이런 거를, 어? 누가 얘기를 해주냐고. 아,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 못하지. 아는 게 있어야 해주지. 내가 그래서 강조하잖아. 실물 경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코인이고, 뭐고, 나발이고, 맨날 얘기해봐야 뜬구름 잡는 얘기랑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아, 이럴 것이다 얘기밖에 못해.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어, 최강이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근데 뭐 25살 먹은 애들 유튜버 같은 애들이 어? 나 25살 먹은 어? 사회 경험도 없는 유튜버들이 씨부려 봐야 다 개소리야. 지식의 끝이 너무 궁금하다고? 아직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1%밖에 안 나왔어. 그니까 사람의 내공이라는 건 있잖아. 이게 한두 회 쌓이는 게 아니거든. 응? 여러분들이 나를 아무리 즙을 짜려고 쭉쭉 짜봐야 계속 나오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봐봐. 지금 12월 6일부터 방송했지. 자, 아프리카 내가 방송 시간 한번 잠깐 볼게. 폰으로. 몇 시간 했나 나도 궁금하네. 물론 이제 좀 몇 개 지운 영상도 있고 하니까 이거보다는 이제 자, 총 350시간이야, 350시간. 아니, 나도 못하는 게 있지. 자, 지금 누적 방송 시간이 350시간이야, 350시간. 350시간인 건 뭐야? 하루도 안 쉬고 말을 했다라고 치면은 24시간이 이제 하루잖아요. 그러면 자, 나눠보면 되지. 350 나누기 24시간. 하루도 안 쉬고 14.6일을 얘기한 거야. 14.6일. 만약에 이제 뭐 대학교 강의 이런 거로 치면 있잖아. 한 학기에 보통 우리가 수업 몇 시간 듣지? 하루에, 일주일에 만약에 한 과목을 2시간 듣는다. 어? 그러면은 2시간 곱하기 4하면 8시간이지? 8시간인데 한 학기에 만약에 3, 4, 5, 6? 거의 7월 달에 강의도 없잖아. 그럼 4개월이야. 그러면 2, 4, 8, 8, 4, 32, 32시간이야. 그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 기준으로 한 과목, 한 학기 수업 시간이 32시간이야. 근데 누적 방송 시간이 350시간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한 번도 안 쉬고 다 들었다. 그러면 최소 지금 한 학기 10과목 수강한 거야. 즉 반대로 얘기하면 뭐야? 여러분들이 한 학기 10과목을 수강하는데 키웨스트 교수가 10과목을 혼자서 여러분들을 가르친 거랑 똑같은 거라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식으로 한 거야.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전 과목을 다 가르쳐 준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중요한 거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영역이 그럼 어디까지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 그러면 실제 제가 이제 좀 해드린 것도 있는데 제가 왜 많이 오픈 안 하냐면 너무 힘들어질 것 같고 안 했는데, 특히 요즘에 있잖아, 이게 직장 취직이 안 되고 이러니까 창업 같은 거 막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리고 주변에서 여러분들한테 창업을 권유하고 이러잖아. 그러면은 조금 잘 모르겠으면 어디 물어볼 데가 없다 그러면 나한테 1대1을 해. 그럼 내가 상담해 줄게.
그 다음에 뭐 진로 같은 것, 뭐 해야 될지 뭐 이런 거, 진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취업할 때, 특히 그 뭐야, 면접 같은 거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창업도 있지만 이제 사업을 하는데 잘 안 돼. 사업을 하는데 이게 좀 부진한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거에 대한 좀 솔루션, 컨설팅. 그 다음에 이제 부업으로 또 해줄 수 있는 게 또 이제 각종 연애 상담. 연애 상담 그러니까 웃기다. 그래갖고 내가 지난번부터 얘기했잖아. 나한테 그 방송을 통해서 좀 이렇게 얘기 듣고 싶은 게 있으면 사연 같은 걸 보내주면 내가 누구라고 밝히라고 하면 이제 요청하면 해주고 아니면은 무명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연을 소개하고 솔루션을 주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 멀티 정도가 아니지. 뭐 이런 거 있고 또 뭐 있어. 근데 뭐 이혼 상담 이런 건 별로 해주고 싶지 않다. 그런 걸 알아서 하고. 라디오인가요? 뭐 라디오라고도 볼 수도 있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 해주면 좋겠어. 이제 얘기해봐. 혹시 이런 거 가능하세요라고 지금 하나씩 던져봐. 내가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해줄게. 나도 못하는 게 있지. 나도 뭐. 난 수영 이런 건 잘 못해요. 수영은 나한테 물어보면 안 돼. 죽어. 수영은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고. 내가 수영을 할 수 있는 거는 25m 풀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번 왕복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이상 가면 죽을 수 있을 거야. 왜 모르냐면 바다에서 진짜 빠져서 발이 안 닿는 데서 내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나도 죽을지 안 죽을지를. 육아 상담? 육아 상담도 대략 가능하지. 애를 둘 키우고 있으니까. 아, 연애 상담 1호 예약한다고? 뭐 1대1 톡을 주든지 이렇게. 그리고 오늘 그 어느 분이 좀 재밌는 사연인데, 남자가 34살인데 누군지 안 까면 되니까. 본인이 또 우리 방에서 밝혔고 해도 될 것 같아. 42살의 그 여성을 8개월 동안 만났대. 예, 남자가. 근데 뭐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이렇게 뭐 거의 만나지도 않고 한 3번 만났대. 알고 보니까 나는 그 얘기 듣기 전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내가 뭐라 했냐면, 내가 음성 메시지를 남겼지. 어떻게 남겼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신 차려라 이 시방새야 이렇게 날렸지. 정신 차려 이 시방새야 이렇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야, 네가 만약에 결혼을 해가지고 네 자식 새끼가 있는데 네 아들이 34살 처먹은 네 아들 놈의 새끼가 42살 먹은 이 여자한테 관심 있어가지고 뭐 제대로 만나지도 않고 이랬는데 뭐 결혼까지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면 너 같으면 가만 있겠냐?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뭐냐면 이 정신 못 차리는 거지. 미쳤어? 네가 이제 6살 더 먹으면 40살 되잖아. 이 여자분이 이제 6살 더 먹으면은 48 나랑 동갑이야. 그리고 네가 42살이 되면 이 아줌마는 뭐야? 아줌마는 50이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아니 뭐 사랑하면 되긴 되겠지. 근데 웃긴 거 뭐냐면 이 여자분이 만나주지도 않아 잘. 아 근데 뭐하러 끌려가서 저짓거리를 하고 있냐고. 뭐 이런 거는 딱 보면 바로 답을 줘야지.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었어. 이 여자분이 유부녀이면 어떻게 할 건데. 유부녀인데 처녀 행세한 거면 어떻게 할 거야. 아니면 또 뭐 이혼녀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뭐 통금이 있대요. 아 지랄하고 자빠졌네 씨야. 24살도 통금 없겠다 이 씨방새야. 무슨 42살이 뭐 통금이 뭔 개소리를 하고 자빠졌노. 정신 차려 미친 새끼야 똑바로. 어디 씨. 내가 음성을 그래서 오늘 3번 날렸어. 3번 남겼어. 정신을 못 차리길래. 아니 뭐 눈에 뭐가 씌운 거지. 이거 미친 거 아니냐 이거. 그러니까 심지어 어땠냐면 여성분들이 공감을 해줬어. 저 여자가 이상하다고. 여성분들이 오히려 사이다라고 이렇게. 자, 사령관의 특기가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어떻게 제공한다? 엄청난 스피드를 가지고 아주 그 클리어. 영어로 이제 클리어하게 표현할 때를 조금 더 이제 강조해서 뭐라 그러죠? 크리스탈 클리어 이렇게 강조하잖아. 그지? 크리스탈 클리어. 아주 그냥 투명하지 못해 투명한 크리스탈 클리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사령관 특기는 이제 스피드와 크리스탈 클리어. 그 다음에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잘 안 움직여. 그러면 이렇게 궁뎅이를 빵빵 차주면서 이렇게 액션을 지향하게 하는
아주 액티브한 이런 솔루션을 주는 걸로 내가 아주 명확하지. 확실하게 주진 않아주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어? 난 이렇게 안 한다. 자, 저 여성분하고요, 이렇게 뭐 앞으로 만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그 작 같은 솔루션은 나는 제공하지 않는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꼭 다 들어보고 나서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아, 그러면 씨뱅이들 듣지를 말지. 다 들어놓고 있잖아. 어? 근데 이럴 경우는 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럴 경우는 저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나도 생각하겠다, 씨뱅이. 이렇게 하겠지, 물어본 사람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뭐야, 1시간 식사도 가능하신가요? 1시간 식사도 할 수 있지. 뭐, 그럼 못하냐, 뭐. 그러니까 사령관은 상황에 따라서 3분 만에만 먹을 수도 있고 1시간 걸려 먹을 수도 있어요. 뭐야? 31살에 자영업하고 있고 부동산은 뭐 8억 한 채 카이엔 보유 중입니다. 현재 현찰이 3억가량 있는데 어느 방법이 있을까요? 나가. 지랄하고 자빠졌네. 상담을 빙자한 자랑이다, 저건. 상담을 빙자한 자랑 또는 어그로. 비용신 같은 새끼. 아이고 씨. 저게 상담이냐 지금. 뭐야, 사람들 전체 많은 데서 이거지. 저 31살인데요 벌써 카이엔도 있고 있잖아. 집도 8억짜리가 있고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하하하. 속마음은 뭐야, 저 이 정도면 되게 잘했죠. 어, 나 돈 많지. 플렉스 꺼져 이 시방새야 개새끼야. 여기에는 지금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있잖아. 집 말아먹고 지금, 어? 심지어는, 어? 뭐라 그래야 되지? 대출 받은 거 지금 뭐, 한 2억 대출 받아가지고 지금 1,000만 원 된 사람도 있고, 막 이런데. 여기 와서 지금, 어? 뭐,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리고 31살에 있잖아. 저 정도 모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 내가 볼 때는 약간 냄새가 났다. 냄새가. 어. 냄새가 났지. 어. 자, 결정적으로 있잖아. 지금 저렇게 재산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방송을 들을 리가 없을 수가 있어. 그렇지 않아요? 방송을 왜 들어? 어? 지가 뭐 웬만큼 다 갖고 있는데. 어? 저 정도 하려면 사업을 해야 되거든? 근데 사업을 하면 엄청 바빠. 바빵. 쥐순을 속여라, 이 씨부러 새끼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실 게 있는데 부자들은 자랑을 안 해요. 부자들이 자랑을 안 하는 이유는 한 100가지도 넘는데, 자, 왜 자랑을 안 하는지를 돈을 많이 가져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자꾸 물어보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 그리고 돈 있는 사람끼리 특히 너 얼마 있어 물어보는 거는 미친 새끼야. 이렇게 질문하는 거 자체가 미친놈이라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데 뻑하면 나한테 물어보잖아. 어? 뭐 씨드를 왜 공개를 안 하냐, 뭐 개소리 하는 새끼들 있잖아. 내가 입이 아프다, 입이 아파. 왜? 어? 한 가지만 내게 얘기해 줄게. 자, 어떤 부모들이 재산 맡아고 자랑하고 댕기면 애가 표적이 된다고, 이 시방새들아. 그걸 몰라? 내가 왜 얼굴 안 까고 하는데 애가 표적이 된다고, 애가. 어. 돈 있는 사람들이 돈 있다고 자랑 안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저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이 많이 생겨도, 응?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돈 자랑이야. 왜? 당신들 자식이 타겟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절대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도 돈 많이 있다는 티를 내면 안 돼. 그렇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고 이런 건 하란 말이야. 하되 티나게도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돈이 많은 티를 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자, 그리고 돈 있는 부모들이 있잖아. 내가 하나 알려줄게요. 애들을 너무 좋은 옷을 입히면 안 돼요. 애들 있잖아, 너무 이렇게 있어 보이게 하면은 그 애들 표정 만드는 게 또 돼. 아, 요즘 세상에 무슨 뭐 유괴가 있어야 할 수 있잖아. 있을 수도 있어. 요즘 세상에 유괴가 없을 것 같아?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그러면 지금 세상에 유괴가 그러면 제로일까?
유괴가 아예 없지 않아. 지금도 있어. 자, 제가 이거 그러면 얘기해 줄게. 여러분들이 돈 자랑하면 생기게 되는 일들을. 자, 여러분들이 돈 자랑하면 생기게 되는 일들을 내가 적나라하게 얘기해 줄게요. 일단 애들이 안 좋아. 그 다음에 어떻게 알았는지 여러분 집에 진짜 현관 문 앞에까지 사람이 찾아와요. 사람이 찾아와. 이게 시작되면 그래서 이사 가야 돼, 이사 가야 돼.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응? 절대 이거 하면 안 돼. 그리고 실제 내가 아는 분들도 정말 자산이 많은 분들도 있지만 내가 아는 분들은 이래. 이게 예를 들어서 실제 자산의 규모라고 쳐봐. 그럴수록 그 사람들이 절대 자랑을 안 해요. 오히려 되게 검소해. 검소하고 그냥 라면 먹고 살고 그래요. 똑같이 살아. 라면 먹고. 어? 이 자산이 많다고 해서 맨날 뭐 소고기 스테이크 썰고 이런 줄 알아? 어? 그렇게 안 해. 그냥 하던 대로 살아요. 그냥 하던 대로 살고. 어? 오히려 이렇게 좀 이렇게 기부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사신다고. 그리고 내가 아는 분 중에 진짜 존경스러운 분 어떤 분이냐면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차를 한 쏘나타 정도밖에 안 타요. 돈도 되게 많거든. 근데 겉보기에는 진짜 돈이 안 많아 보이지만 그분 재산이 내가 알기로 천억 원 이상 있어. 근데 타는 차가 쏘나타야. 근데 쏘나타가 또 최신형인 줄 알아? 아니야. 막 10년 넘었어. 그분 내가 존경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자식한테 다 안 준다 그랬어. 자식 베린다고. 예를 들면 천억이면은 한 100억 언더로만 주고 나머지 죽기 전에 다 기부하신다 그랬어. 진짜 부자들은 이렇게 산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애들을 베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애들을 어릴 때부터 너무 좋은 것만 해주면, 그리고 애들이 사달라는다고 있잖아. 좀 힘들게 사줘야지. 덥석덥석 사주고 이러면 애들 조지는 거야. 애들 버린다고. 덥석덥석 사주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 용돈 주더라도 어떤 미션 같은 걸 줘. 그거를 수행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약간 보상 비슷하게 주는데 너무 또 이것만 해도 또 문제가 있어. 내가 나중에 자녀 교육 같은 거에 대해서는 좀 얘기할게. 물론 나도 자녀 교육을 성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가 애들에 대해서 인성 하나만큼은 어디 가서 진짜 우리 아이가 어디 가서 생활을 하고 이럴 때 이런 얘기 있잖아. 아유 진짜 가정교육 개떡같이 받은 애 저 개같은 새끼 저거. 이 소리는 안 듣게 내가 애들 키웠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 가서도 지금 내가 그 우리 아들님이 군대 가 있는데 보면 내가 사진을 봤거든. 내 사진 옆에 이렇게 대위 옆에 앉아있더라고. 근데 이 대위가 우리 아들내미를 쳐다보는 눈빛이 있는 사진이 한 장 있었어요. 적어도 나는 우리 아들내미가 뭐 되게 똑똑하고 뭐 이러진 않지만 그래도 인성은 좀 돼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받고 이런 아이로 나는 키웠다고는 자부할 수 있어. 남한테 나쁜 짓 안 하고. 그래서 나는 그거면 됐다. 나는 아빠로서 그것까지 했으면 난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인성이 안 되고 글러쳐 먹은 새끼들은 순간 성공하고 이럴 수 있지만 나중에 결국 꼬꾸라지게 돼 있어. 그런 게 세상의 이치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냐. 잠깐만, 내가 이거 썸네일을 내가 좀 봐야 되겠는데.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냐. 아, 세무조사. 아이콘 세무조사. 자, 아이콘 세무조사의 의미. 자, 이거에 대한 이제 전망 얘기해야지. 자, 전망을 받들였네. 비판만 하면 안 되지. 자, 이거의 의미가 뭐냐. 그리고 오늘 참 그 픽셀 얘기해야지. 픽셀도 많이 올랐죠. 픽셀 드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볼까? 픽셀. 픽셀 내가 얼마에 추천했어? 저기 저 밑에. 내 기억으로 13.5원이거든. 여기서 한번, 자, 요 밑에서 한번 추천했었고. 기억나죠? 12원 쪽에 추천했다 한번 갔었어. 그리고 또 추천했잖아. 어디서?
여기서 제가 뭐라 했어? 이 횡보할 때 여기 지나면 올라갈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또 추천했죠, 한 번 더. 어? 근데 내가 그때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거 못 견딜 거라 그랬잖아. 횡보가 길어가지고. 지금 다 가잖아. 이거 빨간선 거는 대로 갔잖아, 다. 그 더 갔잖아, 지금. 어.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래? 여윳돈으로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크게 먹을 수 있는데, 맨날 쫄리는 돈 같은 걸로 하면 크게 먹기가 힘들다고. 먹여줘도. 지금 거의 몇 배야. 여기서 꼭지에서 만약에 다 팔 수 있었다고 치면 거의 뭐 10배 가까이 올랐지. 근데 우리 방에도 아까 여러 명이 얘기했잖아. 못 견디고 다 팔았다고. 히퍼 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해서 갖고 있으라고 한 거고, 그리고 2주 전, 뭐 일주일 전에 이런 데 얘기할 때도 뭐냐면, 많이 오른 것들은 팔지만 생각보다 덜 오른 거는 내가 들고 있으라 그랬잖아.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지. 근데 나도 있잖아. 밑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40원 이런 데서 내가 재추천은 못해. 이게 밑으로 담아 또 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항상 뭐라 그래. 미리 가진 자의 영역이라고 얘기하잖아. 밑에서 잡은 사람은 더 들고 갈 수 있지만 40원 이렇게 잡은 사람은 저거 쫄려갖고 못 들고 간다고. 자, 그럼 앞으로 이제 그 전망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정리할게요. 자, 세무조사를 나왔다는 의미는 뭐냐면, 자,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는 규제가 좀 시작이 되는 거다. 자, 아이콘 조사, 아이콘 루프. 아이콘 루프인지 아이콘인지 하여튼 이 조사의 의미. 자, 정확히는 세무조사의 의미죠. 조사의 의미를 몇 가지를 저는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당국의 이제 준비가 시작됐다. 특히 이제 세무라는 의미에서는 시작이 되었다. 왜? 내년 1월 1일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하는 것들은 세금을 내게 되죠. 세금을 내게 되는데 그때 20%인가 몇 프로? 25%였나? 내가 그때 정리해놓은 게 있는데. 아, 그때 내가 파일을 어디다가 넣어놨냐. 찾아봐야 되겠는데. 아, 여기 있다. 아, 근데 이거를 내가 지금 행을 넣고 해서 좀 날라갔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게, 보자. 20% 정도를 매기는데, 250만원 빼고 뭐 이렇게 하니까, 1000만원이면은 150인가 내는 거였던 것 같아. 내가 이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지금 맞다고 치면, 1000만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 벌었어.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 말이야. 자, 그래서 내년 1월 1일을 대비해서 준비하려면 어떻게 돼? 지금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국세청에 이미 뭐가 구성되겠어? 태스크포스 팀. 태스크포스는 뭔지 알죠? 태스크포스 팀. 그래서 줄여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 자, 회사 들어가면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을 거야. TFT. 자, 요번에 무슨 땡땡 TFT가 구성된대. 그러면 팀별로 막 차출을 받아가지고 임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두각을 나타내면 승진도 빨리 되고 그래. 사령관도 이런 거 많이 차출돼서 갔었어요. 왜? 이런 거 할지 할 때 일 좀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차출받았고 하거든. 심지어 이제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인사팀에 이제 그동안의 고과나 이런 거 막 제출해가지고 심사를 한 다음에 이 팀에다가 넣고 그랬어요. 자, 당국에 이런 당근이 없으면 이거 누가 하려고 그래. 자기 팀에서 빠져가지고. 당국의 준비가 이제 시작이 됐다, 슬슬.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이 탈세 규모 이런 게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 일하고 있는 여건이라든가, 왜 이런데 사무실이 어떻게 생겼나 이런 것도 궁금할 수 있잖아. 그리고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있나 궁금하죠. 그 조사하는 거야. 지금 미리 사전 조사하는 건데, 이거를 파악하는 데도 목적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앞으로 이제 이게 되면, 이제 ICO나 IEO 같은 거를 우리나라에서 좀 잘 보고서, 야, 이게 세금 장사가 좀 되겠네 싶으면은, 야, 이거 해외에서 이렇게 풀어주지 말고 국내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자, 사실, 자, 해외가 아니고, 만약에 이걸 국내로 돌리면은, 야, 이거 세금 좀 되나 이거? 내가 얘기했잖아.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금이 매출이야. 즉 뭐예요? 자,
국세청 세무서 입장에서는 뭐야? 새로운 성장 동력이야. 이게 뭐예요? 그리고 신사업이에요. 신사업. 국세청 입장에서는 서로 입장이 다른 거지. 근데 국세청에서 이렇게 들이대면은 우리 같은 이제 법인이나 개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우리는 이제 손실이지. 여기서 뜯기는 만큼 일로 가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약간의 그 경고 메시지가 있죠. 자, 이제 슬슬 움직인다. 이제 알아서들 해라. 이제 적법하게 해라잉. 안 그러면 이렇게 세무조사 나간다잉. 보여주기. 쇼의 의미도 있다. 경고.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우리나라에 그 그지 같은 코인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아이콘이야? 자, 이게 중요합니다. 아이콘이 거의 뭐 1세대 코인, 국내 코인으로서, 국산 코인으로서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이 있잖아. 상징성이 있잖아, 상징성. 뭐야? 이 상징성이 있는 제일 큰 놈을 때려버린 거야, 바로. 전공법으로, 자, 언론 플레이도 하면서, 자, 우리나라 코인 중에 만약에 뭐, 이름 없는데 뭐가 있냐? 만약에 세무조사를 어디 뭐, 어디 있어? 이름, 작 같은 데 뭐가 있어? 국내에서 만든 거 중에. 자, 하나, 이름 하나 찾아보자. 아. 얘를 들려면 또 제대로 들어야지, 이런 거는. 깔대를 확실히 까줘야 되니까. 어디 있나? 자, 이게 국내 거 중에서 이제 하나 까줄까? 뭘 까줄까? 이거보다는 사실 빗썸에 잡스러운 게 더 많아. 빗썸으로 까주겠어. 빗썸 거 중에 좀 그지 같은 게 뭐가 있냐. 내가 싫어하는 거. 그거. 3원짜리 그거. 믹스마블. 그렇지. 믹스마블 하자. 내가 싫어하는 새끼들 그 믹스마블. 자, 만약에 이걸 조사를 나가는데 12십스는 국내 거 아니라고. 그렇지. 근데 만약에, 자, 예를 들어 좋아. 그래, 믹스마블이나 만약에 자, 세무조사 나갑니다. 근데 믹스마블이나 12 10세 나가면은 이게 뭔 소용이 있겠노? 다 12 10세 이런 거 나가면은 의미가 있겠어? 뭐 배잔트, 뭐 배잔트는 근데 국내 코인이라고 보긴 좀 그래, 약간 건 좀. 자, 아이콘 루프를 때린 게 상징성이 있다고. 상징성이 있다고. 상징성. 다른데 이거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야? 야, 아이콘 루프보다 나이도 어린 새끼들, 연식 안 되는 새끼들, 그리고 규모도 작은 새끼들 다 눈 까라! 이런 거지. 그렇지. 전학 광고로 얘기하면은 딱 내가 어느 학교에 딱 갔어. 그럼 이거지. 자, 사령관이 이제 옆 학교로 만약에 뭐 중학교 때 전학을 갔어. 딱 들어갔는데 이거지. 들어가자마자, 야, 우리 반에서 제일 싸움질 잘하는 새끼야 누구냐? 누구야? 나와 이 새끼야. 누구야? 없어? 없으면 이제 앞으로 나하고 이제 얘기할 때는 내 밑으로 다 눈 깔고, 있으면 빨리 나와. 서열 정리 바로 하고 들어가자. 나 피곤한 거, 질척거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빨리 얘기하라고 이 시방새들아. 안 나와? 됐어. 그럼 이제 앞으로 눈 까라 이 새끼들아. 너네들은 내 앞에서 얘기할 때 눈 까르라고 이 시벨 새끼들아. 이렇게 되는 거죠. 본보기로 잡아도 큰 놈을 딱 잡아야지. 멸호치를 잡으면 안 되지. 이게 상황극인지 제 학교 다닐 때 진짜인지는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제가 리얼하게 하나를 해줄까? 나는 애들을 절대 먼저 때려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만약에 힘 있는 놈이 뭐 엄한에 괴롭히거나 이런 게 내 눈에 띄었다,
그 새끼는 그날 너 죽고 나 죽자야. 아니지, 너 죽고 나 살자지. 특히 내가 덤빈 애들은 그 학교에서 싸움장인 애들. 물론 이제 전력으로 붙으면 내가 질 수도 있고 한데 나도 질진 않을 거란 생각이 있었고. 그러니까 덤비지. 주워 터질 것 같은데 내가 우리 반, 우리 학교 싸움 1등 하는 애한테 내가 함부로 덤비겠어? 그래도 나도 붙어볼 만하니까 덤비는 거지. 근데 이런 식으로 멘트를 날리지. 만약에 누굴 괴롭히는 애가 하나 보였다. 요거 제안 하나 해드리면서 내가 끝낼게요. 야, 이름을 이제 부르겠지. 야, 이 새끼야. 쪽팔리지 않냐? 쪽팔리지 않냐고. 어? 너보다 이 새끼야, 키가, 10cm 이상 작은, 어? 그 앞번호 친구한테 그뭐 하는 짓이야? 쪽팔리지 않아? 네가 그러고도 싸움짱이야, 이 개새끼야? 뭐 이렇게 했겠지, 나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놈이 되게 순간적으로 열을 받는데 대부분 나한테 함부로 덤비질 않아요. 왜 덤비질 않냐면 아니 본인이 싸움짱인데 학교 싸움짱한테 말로 이렇게 덤비는 애가 지가 본 적이 없거든. 대부분 자기한테 다 이렇게 기잖아. 그럼 그 새끼가 막 뭐라고 이렇게 하다 야 근데 나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지위가 있으니까 내가 뭐 반장이든 학습 반장이든 뭘 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놈도 이제 함부로 건드리기든 약간 애매한 게 있고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반장이나 학습반장은 조금 더 이뻐해 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가 나를 때렸을 때 명분이었거든. 완전 개또라이 되는 거거든. 걔네들도 때릴 때 찝쭈구리한 애들 때리지 뭐 반장, 학습반장 이런 애들 주먹으로 때리고 이러진 않아. 여러분도 그거 느낌 알죠? 근데 그런 사람이 지한테 이렇게 이바구를 던졌을 때는 어? 걔도 함부로 못한다고. 근데 뭐라고 이제 하긴 하지. 뭐 집어던지고 이래요. 그럼 이제 난 그렇게 하겠지. 또 약을 올리지. 의자 집어던지지 말고 새끼야. 나한테 덤비라고 이 개새끼야. 어? 꼬라지 부리냐 지금 시장놈 새끼야. 어? 치보라고 한대 치보라고 이 새끼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이거는 제가 재현이 아니고 실제 이런 식으로 난 살아왔다고. 이게 밤이 너무 늦어가지고 아 노래 한곡한 소절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민원 들어와서 안 되겠다. 그거지. 한 소절만 하고 끝냅시다, 오늘. 아, 이게 저작권을 언제 해결하냐. 이게 저작권이 해결돼야 뭐 노래라도 한번 부르고 하는지. 아우, 답답해. 그 누가 좀 솔루션 좀 줘봐. 그렇게 배경음악 약간 해갖고 이렇게 한 소절씩만 불러도 안 되냐. 아유. 아니, 욕은 방송이니까 좀 약하게 한 거고. 아, 별에 내 나는 부두가를 끝. 자, 여러분의 성과 물어보겠습니다. 모발 모발을 모르는 사람이 일부 있는 것 같은데 방송을 안 듣는다는 얘기잖아, 그거는.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바이바이. Bye bye.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